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금요 예상에 들어갑니다. 먼저 예상에 앞서서, 마지막 하나 관문이 남았던 국회 본회의, 온라인 경마가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자, 이제, 정부로 이송을 하면, 이제 시행령이 떨어지면 공포를 하면 그날부터 가능하게 되는데요. 뭐, 온라인 세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은, 뭐, 예정은 한 9월 달부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뭐, 일단은, 배팅 상한선이나, 뭐, 이런저런,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통과를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요. 뭐 이제 한번 쭉 통과가 됐으니까, 또 모자른 거는 또 이렇게 조절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의 그 숙원이었던 온라인 경마가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5월 월말 경마, 5월 26일 금요 경마. 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제주 246, 부산은 126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4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은 2경주와 7경주입니다. 2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부탁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하루 전, 이틀 전에 좀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당일에는 조금 혼잡하니까요.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조철 스타일. 자, 이제 9,600명이 넘어갔어요. 자, 이제 300단위로 들어갔는데, D-300 단위로. 구독자 만 명. 얼른 만명 달성을 하게.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영상 하단에 좋아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 신마 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육군 1000m, 오랜만에 1000m 경주를 보는데요. 1000m 일반 별정 A형, 야, 2세 마필 신마들 루키 경주죠. 대가리 상금이 무려 4,200만원입니다. 4,100,250만원. 거의 4,200만원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웬만한 말값은 이 한 경주 우승을 하면 그냥 대가리 뽑는 거죠. 자, 이런 경주에 아주 특출난 능력을 보이는 마필 아니면 거의 99% 마방이 다 승부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조 임금만 마방에서 7번 백투더 챔피언, 11번 보리스 마린 두 마리를 또 출주를 시켰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요. 자, 인기 순위 올 대가리 팔릴 마필이 바로 5번 마 글로리 크라운이라는 마필인데요. 글로리 크라운. 자, 주행 심사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능검시 걸음 1분 02초대를 기록을 하면서 선행을 나서가지고 뒤에서 이 강서불패라는 신마가 날라들어와서 따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선행을 나가서 버티는 그런 그림을 보였던 마필이 바로 5번 마 글로리 클라우린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을
대가리로 가면 제가 달러 박스 승부라고 예고를 드리질 않았겠죠. 일본 경주를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달러 박스를 왜 노리느냐? 자, 이 5번 마 글로리 클라운의 뭐 앞에도 가고 다 좋은데 이놈이 직선에 다 와서는 이제 미는 모습이었어요. 밀고 통과를 했는데 직선에서 발바꿈이 안 돼요. 이놈이 직선에서 계속 왼발만 쓰고 통과를 해서 안쪽으로 좀 기대는 모습도 보이고. 자, 그러면 자, 이 5번 마 글로리 클라운과 비빌놈들이 또 있죠. 얘 혼자 단독 선행으로 나가 내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5번 글로리 클라운이 일단 안쪽 게이트를 잘 잡았어요. 이 안쪽에서 1, 2, 3, 4번 중에서 일단 는건 모습 보면은 튀어나갈 놈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이 7번 마 백투 더 챔피언도 좀 빨라 보이고요. 9번 마 웰컴 백도 좀 빠르고, 8번 투투머니건도 잠재력을 좀 보였어요. 자, 외곽에 11번 보리스 마린도 외곽을 선회하면서도 스피드가 죽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자, 과연 5번 마 글로리 클라운이 편하게 선행만 성공을 하면 적어도 2차까지는 버텨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편한 선행을 가겠느냐? 이거 분명히 저는 비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4,200만 원짜리 상금에 5번 마 글로리 크라운을 편하게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녹록한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대가리는 5번 마 글로리 크라운이 팔리지만, 자, 부산 1경주부터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자, 물론 5번 마 글로리 크라운도 데리고 가는 마번이지만, 자, 저는 요거 선행 경합을 하면서 부러지는 그림으로 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붙여가지고요. 이 달러박스는 기본 능력이 분명히 글로리 크라운보다 앞서 있는 놈입니다. 자, 하지만 능검시에 보여준 모습이 이 글로리 크라운에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액면상 5번 막 글로리 크라운이 팔리고 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초구 1경주부터 조철이 한번 승부로 한번 씨를 발려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철이 노리는 조철의 달러박스가, 자, 이번 경주 쌍승식 머리까지 따고 들어올 것을 자신을 하기 때문에, 자, 1경주부터 4,250만 원, 대가리 상금은 조철의 달러박스가 분명히 차지해 갈 것이다.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조철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타 승부 이 부산 1경주에 이어서 부산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예요. 기복마필들 접전입니다. 뭐 눈에 확 띄는 대가리도 없고 강축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2번 마 석세스풀이라는 마필이 얘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카우보이 칼 새끼인데. 자, 기승기수도 박제희 기수고 직전 경주, 직직전 경주, 그전 경주. 인기 3위, 인기 대가리, 인기 대가리. 나올 때마다 대가리 팔리는 놈이죠. 2번 석세스풀.
물론 석세스 시리즈가 잘 뛰기는 했죠. 꾸준하게 잘 뛰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석세스풀은 마명 그대로 석세스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첫 경주에. 아, 요번 경주에. 데뷔 3전 동안 3착 한번 했는데, 그게 바로 요 12월 23일 경주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전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서강주 기수가 또 열심히 뛰었어요. 또 직전 경주는 어떠냐? 역시나 최시대 기수가 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요번 경주 상대가 좀 만만하게 보였는지, 요놈이 또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아, 너는 또딱 걸렸다. 아, 너는 또딱 걸렸다. 요거는 메인으로 한방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사정없이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는 거죠. 자, 석세스풀이 대가리 팔리지만 결정력이 없다. 아무리 약편성이라도 그렇다고 얘가 뭐 선행을 편하게 가는 그림도 아니고 요번 경주는요, 2번 석세스풀보다 6번 헬로윈, 7번 해보그디어, 8번 해랑영웅, 9번 쌈바스테까지 전부 한 선행빨 하는 놈들이 모여 있어요. 뒷걸음은 몰라도 앞에 갖다 붙일 능력은 있는 놈들이라 이거죠. 6, 7, 8, 9. 자, 2번마 석세스풀이 그럼 과연 어떤 전개를 가겠느냐? 따라가는 전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얘가 따라가는 전개로 전부 얻은 착순이 5착, 5착, 3착이에요. 자, 2번마 석세스풀 대가리로 팔리는 거. 자, 요게 우리는 찬스다. 한번 때려 먹을 찬스가 걸렸다. 그래서, 자, 부산 이경규 역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도 하나 딱 골라놨습니다. 이게 쌍승식까지 얘를 노려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달러박스를 놓고요. 이번마 석세스풀 정도는 뭐, 받칙이라도 가져가면 배당은 괜찮을 것 같고, 정작 노리는 거는 역시나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두 마리 보이는데, 요 중에 한 마리에다가 주력을 갖다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조철도 이경주가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현장에서 좀 배당이 좀 얌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김이 빠지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2번마,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건 이렇게 해야지 보여요. 2번마 석세스풀이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로 많이 팔려라. 뭐 실전 경험이 있니 뭐 장구를 뭐 바꿨니, 어쩌니, 저쩌니. 그래 봐야 이번 석세스풀이다. 그래서 석세스풀보다 훨씬 짱짱한 놈 하나 노릴 놈 있으니까. 자, 그놈을 달러박스에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부산 육경주로 갑니다. 부산 육경주 국산 5군 1600 핸디캡 혼전이죠.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 자 요거 육경주는요 제가 그긴 소리 안 해도 아시겠죠. 뭐냐
자, 요번 6경주도 역시나 대가리 팔리는 놈은 최근 추입으로 꾸역꾸역 들어오면서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7번마 블랙볼트가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승군전에 곧바로 들이댈 만큼 기본기는 분명히 있는 놈인데 뭔가 아싸란 맛이 없어요. 추입마라서 그런지 물론 직전 경주 송경윤이가 후미권으로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밀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 경주 거리가 1300에서 1600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7번마 블랙볼트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요번 경주는요, 딴거 없죠. 교철이 어제 열심히 여러분들께 떠들었던 자, 달러박스 공개 승부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수요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 6경주에 노리는 달러박스가 어떤 놈이다.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놨으니까 자, 6경주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셔가지고, 부산 6경주는 교철의 공개 추천 달러박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구라 할 예정이니까,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 바라겠습니다. 아마 인기 순위가 한 3위나 4위나, 뭐그 정도 갈것 같습니다. 자, 블랙볼트도 역시나 갖고 가지만, 블랙볼트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7번마 블랙볼트 인기 1위. 이길 놈 있다. 자, 6경주. 추천하는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죠. 부산 7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 안말 경주입니다. 자, 능력이 좀 나오고 있는 능력 신장세의 마필들,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 부산 7경주입니다. 요 위에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죠. 6번마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마필이 역시나 근소하게나마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19조 김영관 마방. 직전 경주에 김혜선이가 멋진 추입으로 한칼 날라 들어왔었죠. 혜선이가 연장 두번 모두 한 번은 추입으로, 한 번은 선행으로. 선행도 되고 추입도 되는 전천후 마필입니다. 아름다운 인연. 자, 19조 김영관 마방에 아름다운 인연 역시도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안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늘어난 부담 중량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직전 대비 무려 5kg가 상승을 했어요. 2연승을 했는데, 2연승 할때 모두 51kg를 달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2연승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두번 모두 51kg예요. 근데 요번에 56kg다. 플러스 5kg를 달았습니다. 자, 이거 믿고
대가리 때리겠습니까? 물론 포인 마필로 장래는 촉망되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5km를 뛰어넘을 만큼 3연승을 할수 있는 그런 마필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깨우뚱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요거 부산 7경주 오늘 두 번째 최대 메인 승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기 역시도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또 풀어놨죠. 제가 6경주와 7경주는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뭐 길게 떠들어봐야 입만 아픈 거죠. 어저께 수요 방송 보신 분들은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수요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꼭 수요 프레시 라이브 챙겨갖고 맞든 안 맞든 일단 조철이 정성 들여서 공부한 거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놓은 그런 방송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저 신재주 위원하고 부산 김기경 위원님하고 방송도 같이 추천 경기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제 방송을 올렸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셔가지고 함부로 하시자고요. 자,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아, 부산 경마.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 경마는 부산 경마에 비해서 조금 달러 박스라도 짭짭한 배당이 좀 예고가 되기 때문에 제주 경마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십사 부탁 말씀입니다. 요 방송 끝나고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새벽이라도.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자, 월정액 한달 문자 이용하시는 분들, 뭐한달 마감된 분들은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요. 자, 이 20만 원이 상당히 많이 할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게 아직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월정액이 아닌 거는 한달 문자가 36만 원이죠. 거의 반값입니다. 많이들 이용하세요. 월정액이라서 뭐 1일부터 30일이 아니고 4주. 경마일 4주간 12회 분을 월정액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달 월정액 입금비는 20만 원이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인데요. 먼저 제주 2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35점. 찬스가 왔다. 5번마 왕다운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자, 이 5번마 왕다운. 아무리 이것도 역시나 똥말 편성이긴 한데 이게 요놈도 역시 나올 때마다 인기마고 나올 때마다 돈만 잡아먹어요. 인기 1위, 인기 3위, 인기 2위. 아까 부산 경마에도 요런 놈이 있었죠? 석세스풀이라 그랬나요? 그죠? 딱, 그 정도 사이즈로 보입니다. 이놈 역시도 부담 중량이 57.5까지 올라갔어요. 분명히 마필의 기본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소연이가 잘 못탔으면 기승기수를 바꿔줘야 되는데 2.5kg가 올라갔는데도 이소연이를 그대로 태웠다. 좌윤철 조교사님 역시나 의리맨인 것 같아요. 의리가 있어요. 자, 요거 소연이가 11월 4일 날 대가리 한번 쳤죠. 그 인연으로 그런지 이소연 기수를 계속 태우고 있는
자, 5번 왕다운. 뭐 제가 자연철 교사님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좋아하는 거하고 또 우리 경마 예상하고는 또 다르죠. 들어오면 박수는 쳐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요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입니다. 충분히 왕다운 정도는 요놈이 이길 능력이 있는데 왕다운이 좀 과잉기로 간것 같다. 자,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당연히 달러 박스 한 놈이 있는 경주죠. 달러 박스 놓고요. 완장도 요게 지금 백판은 아니지만 야 요거 제가 한 완장으로 노리는 게한 20배에서 한 20배에서 30배짜리 정도를 한 방으로 노립니다. 요런 게 승부에서 주력 한방 걸리면 그날 경마 끝나는 거죠. 자, 요 제주 이경주 한번 때려보자고요.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나올 것 같은 달러 박스에서 일단 완장 배당, 완틀 배당이 나오고요. 달러 박스에 붙여서 아나짜리이기 때문에 중배당 한 방이 예측이 됩니다. 자, 제주 이경주 5번마 왕다운을 뒤로 돌려놓고 자, 달러 박스 한방 시원하게 찍어 먹을 테니까 제주 경마 뭐 어떨 때 보면 뭐 생각도 안 하는 엉뚱한 마필들이 뭐 복기도 안 나오고 조교도 안 나오고 뭐 이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를 그런 놈들이 가끔 뛰어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런 걸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맞추면 경마 예상가들 뭐 빌딩 짓고 살겠죠.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주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우리가 먹을 경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경주 달러 박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이제 4경주하고 6경주가 부산 메인이죠.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가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경주인데 자, 뭐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항상 매주 수요일 날 어저께 저녁 9시에 방송이 되는 매주 수요일 9시에 방송이 되는 수요 프레시 라이브 자, 수요 프레시 라이브 여기서는 마번을 100% 공개를 다 하죠. 조철이 공부한 마번 100% 공개를 해드리는 방송이 바로 수요 프레시 라이브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그죠? 저녁 9시. 어저께 9시에 방송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강조를 드리냐면 제주 4경주 첫 번째 메인인데요.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인데 이 대가리 믿는 축 공개했고요. 예에 붙여서 노리는 아나짜리들도 어떤 놈이다. 제가 방송에서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인데요. 자, 수요 프레시 참고들 하셔가지고 자, 현장에서 제가 조금만 더 기름칠을 해가지고 찍어먹기 한방 멋지게 한번 상한가 갈 테니까요.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주 메인 승부, 제주 6경주가 제주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인데요. 자, 요번 경주도 대가리 놓고 홀짝 찍어 먹깁니다. 자, 1번마 신황태자. 최외곽 게이트를 만났어도 얘가 대가리죠. 그런데 게이트를 또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었어요. 야, 쇠뽁도 좋죠. 4경주가 아니고 6경주. 안 그래도 대가리인데 1번 게이트까지 딱 뽑아들었습니다. 강수환이 대가리 한번 쳤죠. 2월 11일 날.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6경주 두 번째 메인. 이거 20장 한번 또 찍어 먹어야죠. 믿을 대가리 있고 노리는 아나짜리 있을 때는 분명히 찍어 먹어야 된다. 자, 1번마 신황태자. 이거는 뭐 말씀 길게 설명드릴 것 없는 현장 가시면 예상기 펴시면 대가리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이 1번 신황태자에 대해서 따로 뭐 불필요한 언급은 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냥 대가리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선행받고 뭐 6번마 더 빠르게 정도 있는데 선행받고 한 바퀴 완승을 거둘 것으로 보이고요. 부담 중량도 뭐 56밖에 아직 안 됐으니까요. 문제는 후착이에요, 후착. 자, 이 8번마 찬스왕이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죠. 부담 중량 58개예요. 하나 또 올라갔어요. 직전 경주 2착인데 직전 경주에 2착 입상했는데 그야말로 이빠입니다. 이빠이.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 그렇다고 약한 마필은 아니지만 이제 58kg 한계 부담 중량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영민이 자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 있고 8번마 찬스왕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요 1번 신황태자를 놓고요 한 10배짜리 요거 한 놈하고 한 놈은 제가 볼때 거의 백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가리에 붙여서도 한 3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자, 이거 두 놈을 노립니다. 결론은 이두 놈을 노리는데, 자, 1번 신황태자는 대가리고요. 한 10배짜리 큰군역. 또 하나는 한 30배 정도 노리면서 백판짜리 한군역. 자, 요거 두 방. 요 놈을 노립니다, 요 놈을. 요 놈을 노리고, 8번마 찬스왕은, 그래, 너 들어오면 본전은 하자. 나머지는 싹 걷어내고요. 8번마 팔리는 놈들 중에서는 찬스왕 하나만 받쳐놓고, 싹 걷고, 요 아나짜리 두 방. 찍어 먹기로 가는 육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제주 6경주, 요거 마무리로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날려 보내겠습니다. 자, 신황태자는 걱정하실 거 없고요. 뭐, 무릎을 꿇든, 기립을 하든, 늦발을 하든, 다리가 부러지든, 이런 경우 아니면, 1번 신황태자는 그냥 왔다. 믿고. 자,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조철에 찍어 먹기. 깔끔하게 예측권 20장 또한방 갈길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부산, 제주,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내일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하고 물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5월 26일 금요경마 승부처 제주 2경주 4경주 6경주 부산은 1, 2, 6, 7경주 그중에 메인이 제주 4경주 6경주 부산은 2경주와 7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